2019-2020 KBA 유소년 주말리그 전자랜드와 오리온 이번에는 중등부 경기 15세 이하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영진 해설과 함께합니다. 직전 경기 12세 이하 경기에서는 오리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정말 치열한 경기였죠. 네, 먼저 전자랜드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서동원, 이지호, 이중구, 김도건, 박성훈, 조윤호, 최지호, 허준우, 임준, 김태우, 박지섭이 나오겠습니다. 이 맞서는 오리온입니다. 김채현, 한기서, 차주원, 염지훈, 조민규, 정재민, 전현빈, 김찬서, 정서준, 김광현, 유건, 임상범, 정재호가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오리온 선수들이 신체 조건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또 전자랜드에는 허준우 선수도 있고요. 허준우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는 조금 포스트업과 그리고 파워,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을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보완을 잘 했다면 전자랜드에게 조금 우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차전 경기에서 오리온이 47대 30으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아무래도 오리온의 높은 높이로 공격을 진행한 과정이 효과를 봤었죠. 네. 지금 또 뭐 선수들 번호와 관련된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고요. 네. 지금 경기장에 선수들은 입장을 했지만 뭔가 등번호와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네. 경기가 조금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는 코트 위에서 이제 오리온 선수들만 볼을 돌리는 줄 알았는데 자, 곧바로 전자랜드 선수에게도 패스를 한번 해줬어요. 역시 같이 돌려야 되는 거죠. 네. 자, 모든 문제가 끝났나요? 자, 네. 해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경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해결이 됐나 보네요. 네,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오리온의 김찬서 선수는 역시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죠. 그렇습니다. 먼저 공격권 오리온이 가져갑니다. 정재민. 패스 좋아요. 김찬서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네, 정말 오리온 선수들의 플레이는 날이 갈면 갈수록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첫 득점을 엘리우 플레이로 넣는다. 그렇죠. 자, 흐름을 오리온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락샷 막혔어요. 앞쪽으로 길게 밀어줬습니다. 김찬서 스피드 활용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자, 김찬서 선수는 마치 지금 점프를 뛰고 자세가 덩크를 찍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덩크를 찍을 수 있을까요? 우선 림에 닿기는 할 것 같은데 아직 덩크는 조금 무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뭔가 제스처 하나하나가 충분해 보여요. 지금도 이 장면에서 뭔가 딱 하고 원에더크 찍어버릴 것 같은데 하지만 찍진 않았습니다. 네, 못 찍은 거죠.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성장할 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시간이 꽤 많이 지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재민의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자, 확실히 오리온이 경기 초반에 그냥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그렇죠. 이지호 바운드 패스 먼 거리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자, 김지호 캐스터가 지금 밖에서 이 이지호 선수를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지호 선수와 최지호 선수 저랑 이제 중계를 하면서 양지호라고 응원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센스 있는 패스가 네. 들어갔고 차주은의 침착한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정재민 안쪽 투이 김찬서. 오리온이 경기 초반에 골 밑에서 쉬운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김찬서 선수의 뭐 득점과 함께 조금 빛을 못 보는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재민 선수인데 네. 신체 조건이 오리온에서 현재 가장 낮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김찬서 선수에게 굉장히 입맛에 맞는 패스를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게 또 선수들의 호흡이 잘 맞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요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딩 과정에서도 먼저 출발하죠. 네, 김채연 또 정재민 선수는 팀에 있는 정재우 선수가 형제입니다. 네. 네, 직접 해결까지. 자, 그리고 정재민 선수의 농구화가 또 화이트 앤 블랙.
아, 굉장히 멋있네요. 짝짝이네요. 사실 저런 게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정재호 선수와 신발을 한 짝씩 나눠 신었나요? 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정재호 선수가. 네. 저렇게 농구화가 나오나요? 아, 근데 실제로 저런 식으로 저런 스타일에 뭐 나오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사실 저게 다른 신발이라면 불편하거든요. 네, 그렇죠.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제 느낌상으로는 우선 한 짝이 아니라면. 네. 그래서 신발은 같은 제품인데 본인의 멋을 위해서 저렇게 신고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원의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우선 골 밑에서의 허준우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자신감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정재민. 아, 패스! 김도 패스! 네. 김찬서의 마무리! 자, 지금 A패스 정말 대단했어요. 네. 정재민의 패스가. 네. 정말 좋은데요? 저 정말 놀랐습니다. 네. 마치 이제 레이저를 쏘듯이. 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전자랜드 선수에게 막힐 수 있는 공이었는데. 네. 워낙 패스가 정확하고 빠르다 보니까 손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자, 스피드와 힘 정말 정확했고요. 네. 그리고 그 공을 받는 동료 선수의 움직임과 캐칭까지. 지금 이 장면이었죠. 네. 패스 타이밍이 반 타이밍 빠르다. 네. 보니까 반응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정재민의 BQ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죠. 네. 자, 한기석아 볼을 뺏겼고요. 이지호. 볼을 뺏겼습니다. 자, 본인이 지금 만회를 했어요.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뒤쪽에는 김찬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찬서를 막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오늘 경기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우 블락샷. 차주원 바운드 패스 오른쪽. 다시 한번 한기석 완벽한 패스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오리온입니다. 자, 오리온은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퀄리티 있는 그런 조직력이 돋보이는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A권역의 삼성의 중등부 팀도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이 두 팀이 맞붙게 된다면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벌써 보고 싶네요. 네. 크로스오버 이후에 골밑까지 들어왔습니다. 허준우 볼 놓치는 과정. 자, 우선 이 장면에서 블락시샷 장면이었고. 여유로워요. 네, 패스 주는 여유 보세요. 선수 교체. 다섯 명의 선수를 다 교체합니다. 그중에 그만큼 여유가 있고 본인 실력에 자신이 있으니까 나오는 플레이들이잖아요. 네. 지금 오리온은 너무나 여유로운 플레이와 함께 본인들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선수들이 모두 교체를 진행했네요. 지금은 정재민 선수가 나가고 정재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뭐 김찬서 선수도 나갔고요. 네. 차주원 선수도 나갔고. 오, 선수를 지금은 모두 바꿨어요. 사실 오리온은 벤치 선수들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정재민! 정재민의 엄청난 득점. 역시 세레머니까지 정재호. 자, 그리고 정재호 선수의 신발을 보니까. 네. 네, 정재호 선수도 신발이 조금 색깔이 지금 같네요. 똑같습니다. 같네요. 오른쪽과 우선 왼쪽의 색깔이 다릅니다. 네. 약간 할리퀸처럼요. 네. 무튼 우선 정재민 선수의 신발은 본인 것으로. 네. 골밑으로 올려놓습니다. 정재호 선수의 활약이 들어오자마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정말 농구를 쉽게 하네요. 사실 어려워.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선수 하나하나의 움직임 그리고 호흡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네. 이 장면이었죠. 네. 저쪽으로 조금 더 가, 막 이렇게 위치 선정을 해주는 듯 하다가 본인이 직접 해결. 네.
상당히 고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레머니까지. 사실 정재호 선수의 장래 희망은 비트메이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비트메이커. 마치 이제 그 기리보이. 맞습니다. 네. 아 지금 최근에 이제 또 대한민국의 힙합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 인기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네. 유소년 선수들의 꿈이 그러한 관련된 직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 훗날에는 정재호 선수가 만든 음악이 이곳 농구장에서 굉장히 크게 또 울려 퍼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정재호 선수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는데요. 아 그럼요. 네. 또 나중에 유명한 뮤지션이 된다면 인터뷰도 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경기장에서 나 뛰었었는데 이러한 경기를 뛰면서 어울리는 음악을 만들었다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농구 전반전 끝나고 여기서 공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사실 제가 정재호 네. 하지만 아직까지 뭐 뮤지션으로 확실히 길을 잡기에는 농구 실력이 워낙 뛰어나네요. 그러네요. 사실 저희가 여름에 보지 않았습니까? 네. 겨울인데 지금 해가 지났는데 실력이 늘었어요. 3포인트. 네, 지금도 전자랜드의 허준우가 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허준우 선수가 손가락 세 개를 본인의 관자놀이에 때렸거든요. 네. 자, 이제 석점을 꽂아 넣겠다. 그렇죠.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임상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리온은 벤치 선수들도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표정 보세요. 네. 님을 끝까지 봅니다. 자 그리고 허준우죠. 허준우도 탑에서 석점이 상당히 정확한 선수거든요. 네, 이 장면 때려 받겠다. 자 이제 감을 찾았다. 그렇죠. 전현빈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2구도 들어가지 않았네요. 자 수비 리바운드 따냈죠. 박지섭, 우중간 이지호 한번 외곽에서 돌아봤습니다. 자 움직임이 지금 적어요. 네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김태우 볼 끊어냈어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정서준 노마크 찬스 쉽게 올려놓습니다. 자 유소년 농구에서는 지역 방어가 되지 않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 선수들이 맨투맨식으로 지금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수비를 쓰는 경우에 상대팀 공격수가 움직임을 조금 적게 가져가면 이제 막기가 쉬워요. 그렇죠. 또 갈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 지금 샤클락이 지났죠. 아 선수들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자랜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단단하다 이렇게 네.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 정말 말 그대로 앞에 벽이 있다 네.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고개를 돌리면 오리온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정재호 오늘 슛감이 좋습니다. 미드레인 점퍼 깔끔합니다. 네. 가볍네요. 전현빈 오리온은 벤치 선수들의 활약도 지금 이어지다 보니까 체력 안배를 하기도 좋겠습니다. 허준우의 석점! 자,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한번 때려넣겠다. 네. 허준우도 역시 석점이 있습니다. 정재호 오른쪽 돌파, 바운드 패스. 전현빈 에어볼. 자,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지호 직접 해야 돼요. 이지호 짧았습니다. 네, 지금도 옆에서 김지호 캐스터가 주먹을 한번 불끈쳐 봤습니다. 정서준 스크린 받아서 오픈 찬스 깔끔합니다. 네. 오리온 선수들은 야투 감각이 오늘 굉장히 좋은데요. 네, 선수들의 움직임이 그냥 가벼워 보여요. 딱 봐도 네. 손가락 끝도 살아있고요. 그렇죠. 반칙 얻어냈습니다. 네. 자 이지호 선수가 투샷을 얻어냈고요. 그렇습니다.
이지호의 자유투 1구. 아 좋아요. 1구 들어갔습니다. 네. 자유투 2구. 하지만 선수들이 먼저 들어왔다는 판정이었죠. 네, 자 지금 바이올레이션 선 되면서 공격권이 넘어갔어요. 자 다시 리딩하는 정재호죠. 네, 정재호가 샤클락을 한번 봤어요. 정서준 흔들면서 스텝백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전현빈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버저비터. 이렇게 전반전을 마무리합니다. 오리온과 전자랜드의 경기 37대 11로 전반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오리온은 정말 압도적인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피드와 뭐 수비 능력 그리고 공격 능력 패스플레이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준 상태고 네. 전자랜드 선수들은 조금 득점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득점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양팀의 후반전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공격권 오리온이 가져갑니다. 정재민 아 패스 와요. 김찬서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네, 수가 있겠습니다. 락샷 막혔어요. 앞쪽으로 길게 밀어줬습니다. 김찬서 야 활용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자 김찬서 선수는 마치 지금 점프를 뛰고 네. 하지만 뭔가 제스처 하나하나가 충분해 보여요. 지금도 이 장면에서 뭔가 딱 하고 원헤더크 찍어버릴 것 같은데 날이 그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시간이 꽤 많이 지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재민의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전화 이제 중계를 하면서 양지호라고 응원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센스 있는 패스가 네. 들어갔고 제가 침착한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정재민 안쪽 투이 김찬서 오리온이 경기 초반에 2019-2020 KBA 유소년 주말리그 전자랜드와 오리온 15세 이하 경기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 오리온이 압도적인 경기력 굉장히 조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전 초반부터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다시 코트 위로 올라왔고요. 네. 그 중심에는 정재민과 김찬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권 전자랜드로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탑에서 이지호 멀리서 던져봅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스탑 점퍼를 하기에는 외곽이었기 때문에 조금 힘이 모자랐고요. 네. 정재민의 리딩. 저희가 정재민 선수의 패스를 감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반전에는 김찬서 역시 골 밑에서 우위를 가져갑니다. 네. 김찬서 선수의 득점 워낙 깔끔했고 네 기록지를 보니까 전반전에 김찬서 선수가 14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정재민 선수는 4개의 어시스트를 올렸죠. 허준우의 점퍼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준우 선수가 전자랜드에서는 꾸준하게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득점과 함께 11점을 넣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점을 3개를 시도해서 2개를 넣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3점슛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위치 선정이 조금 안 좋았던 김태우 선수였고요. 정재민의 리딩. 정재민 선수는 이제 유니폼 안에 입은 이너 테크피 되어도 상당히 뭔가 패션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신발과 네! 허준호의 석점! 자 지금 허준호 선수가 요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뭔가 답답한 것을 한 번에 확 뚫어버리는 그렇죠. 전자랜드의 답답한 공격력에 허준호라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뚫어뻥이죠? 지금 담비로 했는데 갑자기 뚫어뻥으로 바뀌었네요. 네. 그만큼 시원하다는 거예요. 네. 이지호도 보여줘야 돼요.
블루터! 아 지금은 어려운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깔끔한 득점. 전자랜드가 후반전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후반전 들어오고 나서 지금 전자랜드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네 그 중심에는 허준우 선수의 외곽이 있습니다. 정재민의 나도 블루터가 있다. 어 정재민 선수의 오늘 활약 득점이면 득점 어시스트면 어시스트 굉장히 만점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지호 외곽에서 김태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광 오리온의 내각 수비. 네 지금은 조금 무리였습니다. 자, 샤클락에 쫓기면서 조금 힘겹게 쐈죠. 네 허준우의 미들 점퍼 장면. 네 조금 행운의 득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오. 자 지금 이 외곽 슛은 거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저 무슨 세레머니일까요? 글쎄요 한번 물어보죠. 저는 내가 너희를 석점으로 요리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네, 생각을 저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먼저 했으니까 다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시죠. 네 아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리온은 교체 카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기서가 들어갑니다. 어, 저도 먹을 건 안 되나요? 오, 지금도 정재민이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을 하면서 계속 돌려봤는데 네.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어, 세 가지나요? 네. 달고나, 솜사탕, 짜장면. 죄송합니다. 네. 오, 아, 깔끔해요. 연관이 있네요. 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석점이랑? 그러니까 다 어찌됐든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겠다. 알겠습니다. 이지호 지금 굉장히 민망하네요. 아, 안영진 해설이 본인이 먹고 싶은 걸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오늘 양꼬치가 먹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전자랜드가 우선 후반전에 조금 다른 흐름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오리온이 계속 득점을 올리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어렵게 살려놨습니다만 네. 오! 자 허준우 선수가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 몸을 조금 날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지호 선수의 발을 맞고 나가면서 오리온의 공격권 트래블링 선언됐습니다. 네. 좀 아쉬워하죠. 아, 정재민 선수는 여유가 있어요. 네. 뭔가 레벨이 다른 레벨 선수 같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보이고요. 플레이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아 지금 순식간에 더블팀 들어왔어요. 끌어냈습니다. 정재민 자 결국에는 끊어냈고 전현빈에게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주워내는 전현빈 이번엔 마무리 짓습니다. 자 결국에는 곧바로 실점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수비 숫자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공격 리바운드를 내줬고 결국에는 네. 실점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김태우 오른쪽으로 파고들었지만 약간 걸렸습니다. 자 패스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네 허준우의 석점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할 거예요. 아 스텝 좋아요. 탑샷. 네 그대로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선언됐습니다. 자 정재민 선수가 조금 시도하는 어우 외곽이에요. 정재민의 석점! 네. 꽃입니다! 네 지금도 세레머니까지 네 지금 총을 쐈죠. 자 따발총을 6번 정도 쐈습니다. 자 준우야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네. 네 나도 있다. 아 지금은 석점을 시도하기 전에 김찬서와의 눈빛 교환이 좀 있었어요. 네 자 허준우예요. 허준우 자 지금은 허준우 선수의 외곽이 조금씩 터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리온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허준우 선수에게 외곽을 내주지 않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네. 어 상당히 고각. 자 무릎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마치 어 지금 이거 보세요. 네. 아 여유가 있습니다. 신발도 그렇고 마치 그 카우보이를 보는 듯한. 네. 카우보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카우보이란 노래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아시나요? 아 저는 몰라서 한 구절 제일 유명한 소절이 있다면 어떤 소절이 있을까요? 아 제가 노래는 정확히 아,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클릭비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아 클릭비요? 네. 아 정확히 이승준 캐스터가 11살 때 네. 제가 그때 아 네. 초등학교 저도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 네, 굉장히 유행을 했던 노래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게요. 아 저희가 정재민 선수의 스타킹을 보고 타이즈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리고 다시 정재호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다시 교체 멤버로 들어왔습니다. 벤치 멤버이긴 하지만 오리온의 선수들 다섯 명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네. 이승준 캐스터가 정재호 선수와 정재민 선수가 형제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여유예요. 코트 위로 올라왔을 때 표정 변화나 움직임. 자 무엇 하나 뭐 조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섭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자 리딩 역할을 맡고 있어요. 형이 했다면 나도 한다. 오호.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오리온은 정재호를 밀어주려는 분위기가 있는 팀이거든요. 하지만 뭐 밀어주 굳이 밀어주지 않아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 같은데 그만큼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네. 팀의 플레이 역할을 플레이메이커 역할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정재호 선수입니다. 자, 어우 박지섭 선수가 우선 넘어졌고요. 네, 후반전에 힘을 내고 있는 박지섭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박지섭 선수의 득점 장면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이지호의 패스고요. 탑에서 줄 곳을 찾습니다. 네, 아... 끌어냈어요. 지금 허준우 선수 또 지쳤어요. 네. 네, 원래 같았으면 이제 조금 더 앞쪽으로 나와준 다음에 스크린을 서주거나 혹은 본인이 패스를 받기 위한 움직임을 충분히 가져가 줬을 텐데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만큼 체력이 떨어졌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허준우 선수가 외곽 슛을 시도하는 모습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리온의 수비가 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허준우 뱅크샷 짧았습니다. 정재호가 공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 네. 오! 볼 핸들링 보여줬습니다. 임상범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정재호 선수의 드리블이 약간 아직은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만 네. 이 장면이죠. 네. 한 번, 두 번 그리고 패스 연결. 하지만 결국에는 늘 개인기 혹은 뭐 개인 기량에 관한 뭐 멋진 스킬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연습을 해봐야 사실 코트 위에서 실제 경기에서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정재호 선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실제 경기에서 저런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 그만큼 자신감,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스킬들을 시도했을 때 성공했다. 게임 끝난 거죠. 아 어떤 게임이 끝났나요? 이제 그 스킬은 이제 본연이 나만의 것이 된 거죠. 그렇죠. 네. 흡수가 되는 거죠. 네. 네. 전자랜드 공격 이지오 던져봤습니다만 무리였습니다. 여유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서준. 좌중간 석점 시도 꽂힙니다. 네. 자 이제 김광현 선수까지 외곽 득점을 올리면서 자 계속해서 쐐기를 받고 있는 오리온. 네. 이지오 크로스오버 이후에 박지섭 다시 이지오
박지섭에게. 하지만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굉장히 편하게 쐈죠. 네, 김광현 선수의 석점 슛 장면이었는데 전자랜드 외곽 수비가 아직까지는 네, 자 지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서준 선수가 넣은 줄 알았어요. 네. 그만큼 자기의 패스가 좋았다 이런 의미겠죠. 네. In and out. 허준우 등지고 있습니다. 볼 뺏어냈어요. 김광현. 오! 오, 지금 이거 아 지금 선수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아 선수 이러면 이거, 안 됩니다. 어우, 네 지금 손가락 욕설까지 나왔는데 자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지금은 다칠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네. 하지만 그 이후 동작에서도 김광현 선수가 조금 흥분한 모습을 보이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허준우 선수가 먼저 이동을 했죠. 자 우선 김광현 선수에게 사과의 의미를 전달을 했는데 네 지금 어떤 판정이 나올지 사실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처음 나오는 장면이라 네 조금은 당황스러운데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관중분들도 조금은 보기에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 자 허준우 선수는 퇴장을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광현 선수에게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자랜드 먼저 테크니컬 파울을 수행을 하고 그 이후에 오리온의 반칙 상황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상황은 유소년 주말리그라는 대회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 조금 나왔고요. 그렇죠. 허준우 선수 뭐 충분히 감정적으로 많이 이제 경기를 뛰다 보면 상할 수도 있고 뭐 조금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본인 스스로 붙잡기가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생깁니다만 네. 자 당연히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의 같은 실수의 반복은 없어야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큰 부상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순간 너무 놀랐어요. 네. 네. 하지만 그 이후에 김광현 선수의 동작도 그렇게 바람직한 동작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선 뭐 다행히 두 선수 외에는 다른 선수들이 큰 동요가 없어서 네, 경기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정규 시간은 1분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재호. 오! 자, 연결됐어요. 아, 이게 어시스트로 기록이 됐더라면 네. 하이라이트에 나올 뻔 했는데요. 백보드 옆쪽을 맞춥니다. 오, 지금 오우. 연속 비하인드 백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던져봅니다. 오호! 석점! 6원입니다. 아, 오리온 선수들 오늘 전체적인 선수단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자, 그만큼 오리온의 이제 팀의 입장에서 선수들 컨디션 관리까지 감독 코치진이 굉장히 잘 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박지섭이 슛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막혔습니다. 네. 3.2초 남아 있습니다. 전자랜드의 마지막 공격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 밑에서 이대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전자랜드와 오리온의 경기 마지막에 약간은 불미스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경기는 오리온의 58대 21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오리온 오늘 경기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허준우 선수의 그 장면은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만 네. 이제부터는 그런 장면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8대 21 오리온이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뒀는데 네. 이제 오늘 굉장히 고른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정재민 선수, 정재호 선수의 활약도 있었고요. 차주원 선수, 뭐 김찬서 선수.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선택한 오늘 경기 수훈 선수는 오리온의
정재민 선수입니다. 정재민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승리를 거뒀는데 승리한 소감 한마디 카메라 보시면서 부탁드릴게요. 제가 전자랜드는 그래도 KDC한테 져가지고 오늘은 우리 계속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겨서 한 경기 접고 가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 초반부터 오늘 정재민 선수가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혹시 좋아하는 농구 선수 누가 있나요? 저 서울 삼성의 김동욱 선수랑 고향 오리온의 허일영 선수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선수의 어떤 점을 좀 보면서 배우고 싶나요? 저 김동욱 선수만 말하자면 네. 그 김동욱 선수의 그 패스가 제가 너무 패스 센스가 제가 너무 닮고 싶어서 김동욱 선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정재민 선수의 농구화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시중에 나오는 농구화인가요? 네, 시중에 나오는 농구화입니다. 색깔이 다르게 나오나요? 네, 짝짝이로 나와갖고 짝짝이로 나오는 신발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정재민 선수는 정재호 선수가 형제잖아요. 네. 정재호 선수는 제가 여름에 인터뷰를 했었을 때 장래 희망이 비트메이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정재민 선수의 꿈은 뭔가요? 예전에는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정해진 게 없어갖고 네. 아직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많은 경기들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경기에 임하는 마지막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남은 세 경기를 다 잡아야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 남은 세 경기 딱 잡아서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회 좋은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경기 수훈 선수 오리온의 정재민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재민 선수는 4개의 어시스트를 올렸죠. 허준 후에 네. 점퍼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준우 선수가 전자랜드에서는 패션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신발감. 네! 허준우의 성장! 허준우 선수가 요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 샤클락에 숨기면서 조금 흑역게 쐈죠. 네, 허준우의 미들 점퍼 장면. 네. 행운의 득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 외곽 슛은 거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 무슨 세레모니일까요? 네. 이지호도 보여줘야 돼요. 블루쳐! 지금은 어려운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깔끔한 득점. 좋죠. 네. 그 중심에는 허준우 선수의 외곽이 있습니다. 정재민의 나도 블루쳐가 있다. 정재민 선수의 오늘 지금 순식간에 버벅진 것 같아요. 끌어냈습니다.